네, 잘 쉬셨어요? 그 비대면 수업할 때 컴퓨터로 하는 거는 이 눈이 많이 피곤해서 이렇게 15분 정도 쉬어 주셔야 그다음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낯선 행동이 세상의 온갖 낯선 행동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이 블로그에 오셔서 낯선 행동에 여기 보시면 제가 교직 35년 동안 겪었던 낯선 행동 쭉 정리를 해놨어요. 수업 중 잠자는 아이, 딴짓하는 애, 수업만 시작하면 화장실 가려는 아이는 어찌할꼬, 말을 안 하는 애도 있어. 지친한 애들하고만 말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안 하는 애들, 별의별. 수업 시간에 은근히 휘파람을 불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 이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아하, 일관된,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 비롯되더라, 우울감에서 비롯되더라 하는 거, 그리고 그 우울감을 치유하는 백신은 뭐다?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그러면 이 교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소속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낯선 행동의 목적, 여기서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 뭐 어떻게 하셔야 된다? 1교시에 이미 소개해드렸습니다. 못본척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자꾸 선생님을 관심 끌려고 낚으려고 그래. 이렇게 낚시 바늘로 낚으려고 그럴 때 저는 이 노래 좀 부릅니다.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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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네. 가끔 또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뭐 못난 행동은 그 낯선 행동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노래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꼭 우리 저희 어머니가 치매 지금 4년 차 되거든요. 그 때때로 낯선 행동 하십니다. 그럴 때도 제가 이 노래로 제 마음을 위로를 해요. 노래 좋죠? 내비둬, 내비둬 많이 써먹으세요. 저작권 프리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다양한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이메시지는 뭐 상담하시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 화내는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애 어떤 행동 때문에 속상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가 뭐뭐 하면 다 같이 시작. 네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요세 마디로 화를 내시면 됩니다. 이제 아니 그이 화를 제대로 내는 건데 야 그러지 마 이러면은 안 돼요. 이게 지금 애들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때 선생님의 마음을 전달을 해주시는 거야. 네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니까 선생님이 속상해.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결코 약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화낼 땐 이렇게 한다. 세 마디로 시작. 네가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남편한테도 이렇게 화내시면 남편 꼼짝 못해요. 당신이 그러니, 자,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이렇네. 왜냐면 난. 굉장한 파워입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잘 쓰는 게 당혹스럽다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좀 당혹스럽네. 왜냐면 이렇게 나가면 제가 이렇게 오그라들어. 제대로 화내는 법입니다. 아이메시지. 네, 이렇게 쭉 시간 나실 때 하루 한 꼭지씩만 보세요. 저도 참 대단하죠? 이걸 다 정리를 해놔서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납니다. 자, 딴짓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할까? 자, 선생님들께 여쭙습니다. 그 교실에서 어떤 활동을 애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열심히 시작하는 선발대가 있고 안 하는 저기 못 아예 못 들은 애들 저기 뒷구석에 앉아 있어. 그럴 땐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아리송하지요? 이거는 대원칙이 잘하는 아이들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애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애들에게 들어보이고, 얘들아, 아무개는 이렇게 했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열심히 하는 애한테 가서 아무개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칭찬의 도미노예요. 근데,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선생님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하는 애들이 자꾸 보인다. 그래서 걔네들하고 자꾸 싸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셔요? 못본척 하셔야 돼.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거야. 쟤왜 칭찬받아? 쟤는 왜 칭찬받아? 이놈, 저놈, 그놈 다 칭찬받으면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애들의 행동 과학이에요. 그다음 드디어 본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집중시킬 수 있느냐? 선생님들 요거 요거 알아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학습 스타일 시작. 학습 스타일이 있어요. 애들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틱한 이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원래 교직을 시작하다가 94년도에 공립학교로 넘어오는데 공립학교에서 여중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다가 중학교 애들 가르치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뭘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근데 어느 반에 정말 정말 이러고 앉았습니다. 한 시간 내내 볼펜도 안 들고 가만 이러고 앉아 있어요. 또 들지도 않아. 말도 안 해. 한 시간 내내 이러고 앉아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이상하다. 좀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죠. 담임 선생님 아무개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이렇게 뭐 하시다가 저를 쑥 보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러더니 다시 그냥 그 얘기 한마디 하고는 자기 일을 봐. 그래서 아, 뭐그 정도 되면 제가 이때가 교직 10년 차인데 그 얘기 못 알아듣겠어요? 신경 쓰지 마라. 걔 바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 기가 막힌 얘가 저는 그 수업 아이디어를 애들 관찰하면서 이렇게 얻어내는데요. 어느 날얘 연습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야. 보통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연습장 보니까 뭐 만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봐도 되겠니? 근데 와우! 대단한 만화예요, 이게. 애가 보통 만화 잘 그리는 애와 못 그리는 애 차이가 눈에서 나와요. 만화 별로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이 눈이나 저 눈이나 다 똑같은데. 여기 한번 보시죠. 3번에 여기. 이 눈하고, 이 눈하고, 이 눈하고, 눈이 다 다르죠. 이게 굉장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고에서 디자인과 애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만화 잘 그리니까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만화로 그려줄 수 있겠니? 루프, 지붕, 텐트, 드랍, 떨어뜨리다. 근데 그 다음날로 이 15개를 그려왔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파이트 하얗게 지운 거 보이시죠? 제가 이걸 지웠어. 지우고서 밑줄 긋고 애들한테 그냥 애가 잘 그렸으니까 한번 봐라.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여중 2학년 그거, 그 정말 그, 말도 못, 좀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왈가닥이었던 애들이 이걸 풀으려고 지네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교실에 벽시계 소리가 다 들리더라. 째깍째깍. 요즘은 전자시계라 소리가 안 나는데 그때는 째깍째깍 소리 났잖아요. 얘네들이 이 문제를 푸느라고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시계가 째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있다 중학교 와서 쩔쩔매고 있는데, 아니, 나는 카드도 만들어서 넘기면서 루프, 텐트, 드랍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여기에 애들이 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얘네들이 학습 배우는 스타일이 나랑 다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이 있다는 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여기. 근데 어른들은 20살 이상이 되면 청각학습, 듣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됩니다. 그러나 10대 애들 청각 수업 해보시면 아시잖아. 귀가 막혔어, 귀가. 그렇죠? 얘네들이 시각학습, 바로 얘가 시각학습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맨날 고등학교에 있다가 애들 설명으로 다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 이 아이가 어땠겠어요? 뭐야? 내 스타일 아니네? 그리고 애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죠. 예, 바로 이 아이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근데 시각학습,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얘네들은 또 뭐냐? 얘네들은 무슨 학습자? 신체 학습자예요. 신체 학습자. 그래서 신체 학습자를 다루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교실마다 몇 명? ADHD가 한두 명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선생님들 그 수업 들어가실 때 혹시 이 노트북 가지고 들어가시나요? 그러면 ADHD 아이들한테 노트북을 조작하는 역할을 줘보세요. 얘네들은 관심 받고 싶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노트북을 이렇게 적당한 자리를 줘서 네가 이거 좀 도와줄래? 그러면 걔네들은 한 방에 선생님의 우군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들여다보시네. 그리고 ADHD 학생을 위한 학습 전략 여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ADHD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칙이 허용된다면 껌 씹는 것도 허락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근데 그왜 그러냐? 이 ADHD 아이들, 신체 학습자 애들은 뭔가 씹는 활동이 뇌 활성화에 기여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 보리건빵, 요거, 손님들 이거 큰 마트에 가면 요세 봉을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서 팔아요. 여기 얼마예요? 단돈? 이게 단돈 1,000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기로 써요. 애들이 이 과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이거 도장 두 개씩 하나 주면 정 떨어지니까 두 개씩 이렇게 매겨요. 그러면 이게 한참을 씹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애들 뇌 활성화에 도움됩니다. 비싼 거 주지 마세요. 슈파춥스 뭐 이런 거 저기 상표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비싼 거 준다고 해서 하는 그러면 어떤 애가 그런 거예요. 어느 선생님한테 그랬대. 선생님, 제가 검색해 봤더니요. 이 건빵 우리 집개 사료보다도 더 싸던데요? 돈 많이 드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설탕, 저기 사탕류는 이거 뭐야, 이 썩잖아요. 건빵은 좀 덜하니까. 근데, 아니, 애들이 맛없는데 먹을까? 일단 써보십시오. 이거 치열 교정하는 애 이외에는 다 먹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그리고, 제가 일단, 이런, 움직일 기회를 주셔야 돼. 의도적으로 주셔야 돼. 움직이기 원하니까 움직이거든요. 그럼 움직일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주냐. 이건 노래로 제가 문법을 바로 요 아이들 때문에, 요 얘하고 얘 때문에, 얘가 두 아이가 학교에 소문난 그 ADHD 소년이라고 할까? 그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보시죠.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 보컬 수동태 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좋아하는 거 보세요. 액션. 하나의 사는 동태 내집 앞당 수동태 주먹을 박
이게 저의 수업 모습입니다. 여기 얘는 왜 이걸 썼냐? 이 녀석이 이게 저는 이거를 페이스북에다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안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이 여기 선생님들은 여기 창신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왕구 도매상 골목이 있어요. 동대문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창신동 여기 가시면 이거 2,000원 3,000원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또 쟤도 이런 거 써. 그냥 수업할 때 뭐 비대면 연수할 때도 그러면 애들이 좀 웃기잖아요. 그래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아이고 애쓴다. 나이는 머리는 희끗희끗해가지고 우리 애 웃기려고 애쓰시네. 애들이 그런다고요. 귀엽게 봐주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거고.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뭐가 써있죠? 여기 뭔가요? 여기 드럼체예요. 얘가 학교의 드러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역할을 줘버린 거야. 너는 앞으로 영어 시간에 노래할 때 반주를 책임져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뭐 그냥 온갖 방법으로 애가 다 그냥 그 난리 퍽국을 쳤는데 제가 이 애가 영어 시간에는 정말 콘텐츠를 만들어준 엄청난 애죠. 이게 지금 펜비트라는 선생님 펜비트로 할 수 있는 건 펜비트로 할게요. 드럼이 없으니까 펜을 가지고 달그락 하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수업. 찬가 연주입니다. 레디 된다. 액션. 이렇게 사실은 이 제가 이 노래 문법을 노래로 만든 게 얘네들 때문이에요. 왜냐 얘네들이 이걸 안 해주면 뭐 그냥 정신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윈 아이들도 살고 저도 살고 얘네들이 올린 이 영상들이 뭐 조회수가 몇백 몇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걸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게임이나 노래 이렇게 방법을 찾고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움이 느린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 아이 만화 그린 아이. 그 아이가 어떤 애였어요? 담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는 바보다. 배움이 느린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가 바보였나요? 배움이 느렸나요? 아니죠. 제가 저 하남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천호중 애들 데리고 진로 체험 학습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갔다가 완전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시간표에 이게 없어요. 뭐가 없냐? 수학이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학을 안 배웁니다. 자, 그렇다면 배움이 느리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못 찾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선생님들은 이게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아이는 정말 엄청난 ADHD아입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애인데 얘는 제가 수업에 짜투리 시간이잖아요. 진도 나가는 경우에 그러면 바로 선생님 저 칼 좀 깎아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바로 나무젓가락을 꺼내서 칼을 깎아요. 근데 그 솜씨가 정말 대단해서 여기 이런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뭐 지금 무기 게임에 나오는 무기들인가 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영상이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중에 조회수가 랭킹 1위예요. 몇십만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거 가지고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인터넷 상거래가 된다고 치면 얘는 이거 만들어서 팔아도 하나에 뭐만원 받든 뭐 몇만 원 받고 그래도 영업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학습자다? 이 아까 저 도표를 보시면 제일 아래가 우리가 아기 때 애들이 뭐로 학습합니까? 만지작거리면서 학습하잖아요. 배움이 느린 아이들 중에 이 촉각이 대단히 발달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이 애들이 네 가지를 골고루 써주시는 게 좋고, 저학년일수록 뭘 많이 쓰는 게 좋고, 촉각, 또 신체, 초등학생들은 몸 움직이고 만지고 이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움이 느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스크래치 페이퍼예요. 스크래치 페이퍼, 추억의 스크래치 페이퍼. 아이들 이게 하반 애들 단어도 쉽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이거 단어를 표현해 보라고 한 겁니다. 하반.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20점, 30점인 아이들이에요. 나름 여기다 또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했죠? 예. 근데 이게 무슨 공부냐? 근데 얘네들은 이게 스크래치 페이퍼가 잘못하면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예쁘게 이게 또 애들은 자기들 작품이 인터넷에 올라간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는 애들이 이 하찮은 보이는 이 장난 같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유,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애들에게 이게 놀이가 아니에요. 공부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영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학습 스타일이라는 거죠. 또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손 촉각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는. 그러니까 낱말 퍼즐을 만들어서 풀어라 그러지 않고 낱말 퍼즐을 니네들이 만들어 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애들이 하반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게 스티커. 이게 저는 이렇게 막 스티커를 수십 종 사다가 놓고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애들이 그냥 너는 자 선생님들 낯선 행동이 우울감이고 우울감에서 비롯되고 우울감을 치료하는 게 뭐하고 뭐다? 소속감과 자존감이라고 했죠. 자, 그럼 소속감 바로 이거예요. 김한교가 81쪽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교는 모든 학생들 이것을 인터넷에 공유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학습에 기여한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커집니다. 이렇게 이거 만들 이렇게 퍼즐 만드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집중을 요하죠. 근데 이렇게 이거 하나 만드는데 2,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재생 목록으로 애들 음악 틀어주고, 그럼 애들은 편안하게 열심히 봐가면서 애들은 이렇게 만들면서 단어를 외거든요. 보세요. 귀엽죠? 여기 또이 카카오 스티커 또 줬더니 여기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예, 축구부 아이, 얘도 축구부 아이. 영어 시간이 아니면 다 잔다는 애들입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 애들이 졸려워서 자는 게 아니라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자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애들 절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 담임교사께서 재료를 나누어 주시거나 잔도움을 주시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지만 가끔 강사의 수업 중간중간 지나치게 본인께서 학생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시거나 강사의 수업을 요거가 문제죠.
학생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강사의 수업 의도와 다른 걸 결로 학생에게 본인의 수업처럼 개입하실 때 참 난감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네. 자,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수업 지도안을 미리 좀 그분한테 선생님께서 어차피 선생님이 개입 스타일이죠. 스타일인데 개입을 하시길 원하고 좋아하신다면 그것도 장점이 될 세상 모든 게 장단점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너무 나몰라라 해가지고 그 교실 안에 훈육도 안 되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어떻게 해주시냐면 오늘 수업 선생님 오늘은 이러이런 수업 하고요. 중요한 부분 네? 뭐 목적이 요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서 미리 드리면 그 부분은 터치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미리서 예방하는 거 이거를 이제 이 팔꿈치 효과라 넛지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가령 쓰레기 버리는데 거기다 화단을 만들어 버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쓰레기를 못 버려. 그리고 남자 화장실 변기에 보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변기 가운데 벌레를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 벌레를 붙여놓고 나서 소변이 흩어지는 양이 80%가 줄었답니다. 그게 남자들의 본능, 조진 본능이죠. 그게 그런 걸 바로 넛지 이펙트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계단에도 뭐 올라가면 상봉역에 가면 올라갈 때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이것도 유도하는 거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 그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해 보시면 세상에 해결책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영상 짤막한 영상입니다. 김현수 원장은 대한학교 교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정신보건 이 교수이고 원장이기도 합니다. 예, 교사 상처라는 책도 쓰신 분인데 또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한 35%의 아이들이 정서적 지지 내지는 약물 치료 또는 어떤 클리닉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로 판명이 됐는데 어쨌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ADHD 애들이고 그 다음에 우울한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 세계에 없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없는 네 제가 그때 용량이 옛날에는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용량이 있죠. 일본하고 우리나라 둘일만 있는데 그게 학업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자살을 사실 그 청소년의 죽음의 원인 중에 1등, 2등, 3등 중에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살이 1위인 국가가 있고 질환이 2위인 국가가 있고 사고가 3위인 국가가 있고 어떤 나라는 자살이 3위고 이렇게 좀 순위 변동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에게 가장 심각한 사망 원인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하여튼 그 자살 사고 질환인데 자살의 요인 중에 전 세계에 없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만 있는 자살 요인 중에 하나가 학업 부담이에요. 학업 부담. 네. 자. 그래서 어차피 내 교실에 산만한 아이, 못 따라오는 아이, 엉뚱한 아이, 우울한 아이가 앉아있으면 이 아이들을 우리 송영호 선생님 강의 제목처럼 활달한 아이로 활달한 분위기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을 조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사가 힘든 직업이에요? 쉬운 직업이에요?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 선생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요구해요.
네. 아, 그 마을 교사를 선택하신 것은 실은 3분의 1가량이 사실은 교실 안에 30명이면 한 10명가량이 ADHD나 우울증이나 게임 중독이라는 거죠. 서울시 경우에. 그래서 마을 선생님께서 학교를 아이들을 도와주실 때이 어떤 기능을 애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마을 선생님들이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왜 자꾸 우울감을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로 알고 계신가요? OECD 가입국 중에 2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1위예요. 그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우울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수업의 목표가 혹은 담임의 목표가 이건 어떤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우울감을 치유해야 된다. 저는 마을 선생님들이 이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내가 좀 잘할 수 있거든 자존감도 이두 가지를 키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오늘 요거를 정답을 맞추셔야 되죠? 시옷, 이응, 지읒. 네, 하나, 둘, 셋. 내 소속감과 그다음 자존감 두 가지.